경장님, 저는 내가 그 잡지 보니까 포르쉐에서 잡지를 보내주는데, 예. 그 70년대 이게 911을 사가지고 예. 유럽에서 사업하시는 분인데 예. 그거 가지고 막 유럽을 돌아다니시고 100만을 넘겨가지고 예. 잡지 인터뷰한 게 나왔던데 예. 저는 이 차 마음에 들어서 오래 타보고 싶거든요. 예. 이게 오픈웨어링 하는 것도 좋고 예. 그렇게 가요 엔진이? 불가능하겠죠? 예, 이 차는 기본적으로 커버에 직구사가 달렸잖아요. 100만은커녕 20만 가기 전에 교환해야 할 부품이 꽤 있을 거예요. 아, 그러면 그 100만 한 거는 다 그냥 뭔가 엔진을 교체한다는 뭐 예, 메이저 메인테너스 엔진도 교체하셨을 것이고 또 70년대 포르쉐였기 때문에 구조가 이거에 비해서는 훨씬 단순해요. 그래도 그렇더라도 아마 엔진 하나로 100만 키로를 커버하지 못했을 것이고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 엔진은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은 70년대 포르쉐는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수리비가 몇천만 원이 나와도 수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이 차가 나한테 값이 자꾸 떨어져서 2-3천만 원대까지 가면 터빈 뭐 교체 비용이 거의 1천만 원에 육박한다. 그러면은 과연 이것을 고쳐가면서 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한 10년 정도가 수명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주요 앞전 모델에 비해서도 워낙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가격 하락은 더 빨리 오지 않을까 근데 뭐 계속 타실 거면 가격 하락적인 문제야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거죠. 정비가 지속적으로 계속 하게 되면 지금 마음은 그러셔도 이게 뭐 내가 이 차를 정비하려고 가지고 있는 건지 하려고 가지고 있는 건지 라는 고민을 하실 시기가 와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 올드카인데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차는 제가 볼 때는 직구사 바로 직전에 나온 MPI 차들 터보가 달리지 않은 그 정도 차들이 짱 끝까지 뭐 정말 끝까지 가치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차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거는 지금 연식으로 따지면 뭐 2000년 중반까지거든요. 근데 포르쉐 같은 경우 911은 그때 나온 포르쉐들이 엔진 고장이 너무 많아요. 또 왜냐하면은 포르쉐는 알루미늄 뭐 포르쉐만 그런 건 아니죠.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알루미늄 블럭에다가 코팅을 해서 실린더를 넣었거든요. 이게 스크래치가 잘 나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스크래치가 나면 엔진을 통째로 바꾸는 개념까지 가요. 블럭을 바꾼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의 어마어마한 정비거든요. 그러면 잠깐 넘어요. 이거 엔진 바꾸게 되면 제 생각에 아무리 안 나와도 한 6천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엔진 값만. 그럼요. 차는 부품을 사가지고 제가 이 차를 만약에 조립을 한다고 생각하면 구입하신 가격이 거의 3배 정도가 되게 부품 가격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페라리는 우리가 비싸긴 하지만 알루미늄 블럭에 철로 된 라이너를 다 박아놓은 채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스크래치 문제에서는 훨씬 자유롭다. 근데 그냥 보통 얘기하기에는 엔진 내구성은 포르쉐가 좋다라고 하지 않나요? 페라리가 훨씬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전혀 동의할 수 없어요. 페라리 쪽이 훨씬 내구성이 좋아요. 본체의 내구성.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996에 들어간 엔진들, M96, 997에 들어간 엔진들, M97, 전기형에 들어간 엔진이요. 스크래치 문제가 너무 심해서 그것 때문에 차를 버려야 될 정도예요. 이게 내구성 문제고, 페라리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그런데 가끔 이제 심심하면 런치 컨트롤 같은 거를 하면 예, 예. 네, 이거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런치 컨트롤을 막 계속 5번, 6번 연속으로 해도 예. 네, 그런 내구력은 그러면 예, 그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런치 컨트롤을 자주 쓰면 크러치가 좀 많이 닳겠죠. 크러치는 어차피 뭐 잘 닳지도 않고 더블 크러치는 닳더라도 소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비용은 혹독할 거예요. 더블 크러치에서 크러치 비용은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도 그거는 소품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크러치가 과열돼서 미끄러져서 당장 운행에 문제가 생기는 걸 걱정해서 런치 컨트롤 횟수를 제한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게 뭐 고장가서 완전히 망가질까봐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뭐 내구성을 그냥 약간 뭉뚱그려 종합적으로 보면은
포르쉐 보다 오히려 페라리가 더 나을 수 있다. 그럼요. 재질.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차, 물론 좋은 물건이라는 거는 좋은 설계와 좋은 재료가 합쳐져야 돼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포르쉐는 재료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좀 타협을 하고 가격을 자기가 받고 싶은 대로 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페라리는 물론 뭐 페라리도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쉽지 않긴 하지만 포르쉐보다는 더 재료에 자유롭단 말이에요. 페라리가 비싸다고 누가 태클 잘 걸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페라리는 엔진의 기본적인 만듦새 뭐 바디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포르쉐는 이게 다 철이에요. 알이 알루미늄이고 철이었어요. 알은 문짝만 알루미늄이었어요. 문짝하고 본네트 이런 것만. 근데 페라리는 전부리 다 알루미늄이에요. 철은 쓰지 않아요. 그게 가끔 고급차에도 그렇게 적용되어 있는 게 있었죠? 예, 있었죠. 예, 그러나 제규어가 대표적이잖아요. 제규어가 뭐 세단에다가 올 알루미늄 바디를 썼는데 좀 다르죠. 왜냐하면 페라리나 뭐 람보르기니, 아우디, 알파 같은 경우는 파이프로 된 어떤 트러스를 기본으로 된 구조고 나머지 알루미늄 바디를 가진 제규어는 유닛 바디. 그러니까 한때기를 우겨서 복잡한 형상을 붙여서 만든 건데 그걸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제규어의 알루미늄 바디는 개인적으로 큰 턱 같은 걸 딱 만났을 때 철바디와 달리 진동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거는 별론데 이것도 폴쉐도 마찬가지로 유닛바디예요. 철판을 우려가지고 결국 용접해서 만들었는데 많이 그렇더라도 보통 차에 비해서는 훨씬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철은 철이죠.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그런 기본적인 만듦새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폴쉐가 잘한다는 거는 철로 만들고 이렇게 이 방식으로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만드는 결과물은 굉장히 쓸만하죠. 가격이랑 확실히 상관관계가 있네요. 그렇죠. 그럼요. 재료는 가격을 싸게 하고 좋은 재료를 쓸 수는 없죠. 저기 요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싼 재료를 썼지만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비싼 재료를 썼다고 다 맛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 어떤 비싼 재료만이 가진 본연의 어떤 깊은 맛 같은 거는 분명히 있다는 거. 뭐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없을지는 몰라. 그러면 아까 뭐 오래 탄다, 뭐 오래 보유한다 이런 얘기로 시작된 건데, 예. 그러면 페라리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역시. 또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거기대로 또 고질병들이 또 있어요. 뭐 사우파 이탈리아는 뭐 변속기가 고장 나는 고장도 있고, 뭐 하여튼 문제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런 거죠. 10년, 20년 후의 가치는 F차들은 제가 볼 때는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탈리아도 많이 팔렸잖아요. 예전. 예, 예전에 비해서 많이 팔렸지만, 기본적으로 훌륭한 재료, 비싼 재료로 진짜로 만들었어요. 저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진짜라고 표현을 해요. 차를 딱 탔을 때, 가죽을 썼지만, 뭐 인조가죽과 섞어서 이렇게 쓴 거하고, 진짜 가죽으로 만든 차는 사실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뭐 20년 된 페라리도 타보면 지금이라도 타보면 역시 이건 진짜구나 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계절도 값이 떨어지지만 하한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격 이하가 가면 안 떨어져요. 근데 하한선이 있는 건 사실 그 차가 좋아서 안 떨어진다기보다도 기본적인 정비 비용이 너무 혹독해서 지금 굴러다닌 정도면 이 정도의 비용 정비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건 재료의 측면, 아까 말씀드린 재질이나 재료의 측면은 딱히 차 브랜드가 올라갈 때마다 상승하는 거는 맞습니다. 또 아무리 BMW가 좋아도 폴쉐 따라오죠. 유지 비용이 많이 드는 차 같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폴쉐를 권하는 거예요. 폴쉐가 대단한 점은 그거예요. 유지비는 그저 조금 더 드는데 맛은 많은 차입니다. 이런 차가 없잖아요. 지구상에 없잖아요. 생각해보면. 없어요. BMW도 이제 이거 못해요. 저는 제 인생에 처음 제가 가진 수입차를 BMW를 시작했는데 지금 BMW는 out of engine이에요. 눈에 들어오는 차가 없어요. 그리고 큰 차가 싫어요. 차는 점점 작아져요. 718이 전세대 98이랑 크게 바뀐 점들이 엔진이죠. 물론 뭐 세부적으로는 바디 강성 같은 것도 약간 더 높아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까? 그까지 들어보면은 아무래도 터보라서 그런지 배기 소리가
생각보다 좋지 않던데 이런 거는 어떤 측면에서 일어나는 문제인지. 뭐 측면이라기보다는 사기통 엔진에 터빈을 달고 배기음이 좋을 수가 있나요?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예, 네, 안 되죠. 그러면은 뭐하러 우리가 12기통짜리 자, 최고급차 12기통짜리 엔진 달고 있잖아요. 그거 뭐하러 그런 짓을 해요? 12기통이 아니면 그 막 뜨거운 감촉이 나지 않아. 그래서 답답해요. 6기통 MN이랑 당연하죠. 차이가 많이 나. 와, 차이 많이 나죠. 바로 이제 6기통 MN 타다가 예. 4기통 터보로 딱 차니까 그냥 발끝. 그렇죠. 완전히 그리고 전에 됐어요. 타시던 987R이 더 고회전 튜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엔진인데 S랑 R이랑 다른 점이 R이 출력이 20마일에서 세서였다. 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R이 20마일 더 세니까 힘이 막 더 센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최고 회전수에서 20마일이 더 센 거예요. 그러면 320마력짜리하고 340마력짜리 차이가 이게 뭐 느껴지겠어요? 사실 안 느껴져요. 근데 그 20마력이 더 세기 위해서 저회전 1000에서 2000rpm 사이는 더 약해졌어요. 그러니 당연히 R이 더 힘이 없어 느껴지는 거죠. 일상 주행에서 그것과는 완전히 반대로 갔어요. 지금 이 엔진은 이거는 저회전. 자, 저회전부터 고회전이 다 토크가 일정하게 나게 만들었단 말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엔진에는 많은 기술을 투입했어요. 뭐 직분사에, 커버에, 가변벨, 뭐 가변배기까지 이런 많은 기술을 투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자동차 엔진이 진화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게 이렇게 허용 토크 밴드를 넓히고 덩달아 연비까지 높이면 연비는 진짜 좋아요. 그렇죠. 네. 어, 연비가 좋잖아요. 이 출력이 350마일짜리 차가 이게 연비는 정말 좋다는 얘기가 나와요. 13km 정도 나오죠. 와. 자, 이게 13km 연비 13km가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다고 연비 주행 하신 것도 아닐 텐데 이거 가끔 연비 주행으로 올린 거 보면 15km까지 나와 있어요. 밑으로. 그게 말이 안 되죠.